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 유명한 곳! 맞아, 곤지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 나라도 얘기만 들었지 사진을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통과체험 명소로도 되게 유명하고 이제 무속인들도 많이 가서 뭔가 귀신을 만나고 오고 그런 곳을 알고 있는데 유명한 만큼 영화도 있잖아. 여기 딱 나온다.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곤지암. 가지 말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두둥. 이렇게 해놨는데 오! 곤지암 정신병원 이곳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잖아. 이 영화도 본 적 있음. 이 영화는 진짜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라 주변에 다들 어땠어? 재미있었어? 뭔가 병원은 사실 아무리 깨끗하고 예뻐도 무섭잖아 약간.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되게 솔직하게 영화에 대한 평을 다들 올려주고 있어. 곤지암 정신병원은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 이곳에 원래 이름이 있어. 남양 신경 정신병원. 이름도 약간 흉가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알고 봐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 일단은 들고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 라고 하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 개원을 한 때는 1982년 12월이고 현재는 당연히 폐원을 했겠지. 1996년 7월에 병원이 폐원을 했다고 해.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병원이 이렇지는 않았겠지. 뭔가 이제 닫고 나서 낙서도 좀 생기고 이렇게 녹슬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 사실 이 녹슨 거나 이런 거만 빼고 보면 뒤에 나무도 많고 어떻게 보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문을 닫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내부는 지금 이렇게 잔뜩 어질러져 있네. 약간 이런 거 엄마 등짝 스매싱 각인데 약간. 이 곤지암 정신병원에도 소문이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는 이 병원이 일제강점기 일본군들이 독립군을 잡아 학살을 하고 그 시신들을 묻어놓은 장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신을 찾으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못 찾게 건물을 지어버렸고 그래서 뭔가 이곳이 그런 전설이 있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되고 그런 곳이 되었다 라는 소문이 있는 거야. 아마 여기는 병실, 입원실이었던 것 같지? 사실 깨끗했다면 어떻게 보면 아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왜 여기가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나라는 그게 좀 궁금한데? 사실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병원이 문을 닫을 때 그냥 닫지 굳이 저렇게 다 어질러져 두고 닫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토끼피디님 귀신들이 파자마 파티 한 것 같다고. 누군가 들어와서 저렇게 장난을 친 건지 뭔지 잘은 모르겠어. 어쨌든 또 다른 괴담이 있는데 두 번째 괴담은 이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가 원래 형무소였다. 그래서 형무소가 철거돼 버리고 그 철거된 자리에 이 곤지암 정신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역시나 마무리는 형무소에 남아있던 원원들이 병원에 남아 떠돌게 되고 결국 원장이 미쳐버리고 말았다. 원장이 환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마취제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 뚜둥. 약간 이런 괴담도 여기 같이 얽혀있다고 해. 그 영화에서도 꼭 이 병원을 주제로 한 공포영화는 뭔가 원장이 좀 빌런이잖아? 보면? 막 이렇게 실험을 한다든지 막 환자들한테 막 못되게 군다든지 아니면 약간 정말 이상한 막 기계라던가 이런 걸 막 개발하고 이상한 약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약간 이런 내용이 되게 많잖아. 약간 그런 류의 괴담의 형식을 아주 착실히 따르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뭐 또 그 외에 다른 괴담들도 있는데 뭐 비밀리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실험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계속 뭐 죽거나 깨어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남은 42명의 환자들이 실험을 받고 싶지 않아서 집단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원원들이 아직 병원에 있다. 이런 괴담들도 있고. 사실 이런 괴담들이 어느 정도의 비슷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에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가면 뭔가 의사 선생님들도 막 되게 모르는 말을 막 종이에 막 적고 그리고 모르는 기계들이 막 징징징징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무서움이나 이런 괴담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조사를 해봤는데 무서워할 건 없을 것 같아. 이 괴담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거든. 응. 병원이 폐업을 한 건 경영난으로 이게 더 슬프고 무서운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폐원을 하게 되었대. 그리고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흉가로 유명해져서 이 땅이 팔리지도 않고 병원도 안 팔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 이게 공포인데? 이게 공포인 거 같아. 어쨌든 병원이 경영이 잘 안 되고 이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닫게 되고 소문도 나고 매각도 안 되고 최악도 이게 더 무섭다. 이 건물 주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곤지암을 제작한 영화사랑 이 CNN을 고소를 했었다고 해. 오, CNN을 고소하다니. 게다가 현재는 아쉽게도 곤지암 정신병원이 이제 철거가 돼서 이제는 바이바이 안녕하게 되었다고 하네. 조금 다른 의미로 되게 공포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괴담이었네. 소문이 무서운 것 같아. 뭔가 소문 때문에 더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잖아. 약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으로 저기 되게 흉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걸 텐데 그 말들이 모여서 진짜로 흉가가 되어버렸잖아. 너무 쉽게 뭔가 누군가나 어떤 장소를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서운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뭔가 그런 공포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